철쭉 분재와 사랑에 푹 빠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철쭉왕 이종목 원장을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고성의 에너지로드로 떠나봅니다. 바쁜 일상에 나를 위한 작은 쉼표 하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디저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6월 10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육지항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네, 87년 6월 항쟁은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서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그런 분수령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6월 항쟁이 이제는 뭐 촛불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육시항쟁의 어떤 의미를 기념하는 많은 기념식들이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는요.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한 달 동안 민주화운동 기념 기간을 운영하면서 여러 기념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충북 민주화 계승 사업회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성안길에서 6월 항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연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에도 기념식도 여러 가지 그 문화재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 6월 맞아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한 진정한 길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어젯밤에 비가 꽤 내렸어요. 맞아요. 뭐 괜찮으셨죠? 네, 자느라 네. 정신 없었죠. 수진 씨도 안 떠나려고 잘 나오셨는데, 네, 이 비가 좀 계속, 네, 비가 좀 계속 올지 걱정이 되는데 한 주의 날씨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밤사이 충북 지역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낮 동안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요. 오후까지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곳곳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진천이 14도, 청주는 16도, 괴산과 보은 옥천도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종일 선선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3도에서 25도로 예상되면서 낮 동안에는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약하게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는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당분간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 중반에는 29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름 가전제품은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가전청소를 위한 만능세제로 청소하면 좋은데요. 안 쓰는 칫솔로 만능세제를 묻혀 문지른 다음에 습기를 완전히 말려서 쓰면 냄새 없는 가전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혜선 씨는 혹시 취미가 뭔가요? 저는 요즘 취미는 이제 네. 뭐 이제 예쁜 커피숍 찾아다니면서 사진 남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그래도 취미가 있으시네요. 저는 그냥 숨 쉬는 게 취미예요. 무취미가 취미다. 요즘 아무 의욕이 없는데. 지금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 예,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들이키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게 뭔가 생활도 좀 풍성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나만의 인생 노하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할 주인공 역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꽃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랑에 빠지죠? 한 나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 피는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꽃 중에서도 철쭉에 푹 빠져 사는 이 남자가 궁금합니다. 철쭉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애정이 남다르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철쭉 마니아가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요. 예. 맞으세요? 예, 제가 철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종목 원장의 작업실인데요. 꽤 많은 작업 도구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진 것 같죠? 예, 저를 따라오고 보세요. 바로 따라가 보니?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봄에나 볼 법한 철쭉이 화려하게 그 자태를 뽐냅니다. 산속이나 길가에서 흔히 보던 철쭉과 지금 이 철쭉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 한 가지를 잘라가지고서는 삽목을 해서 보통 1년 내지 3년을 키운 다음에 거기에서 가지를 받아서 전애들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직접 다 키우시니까 자식 같으시겠어요? 네. 아이 그러면요. 이건 뭐 우리의 애장품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모양을 잡아주면서 곳곳에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는 분재. 이종목 원장에게는 삶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분재를 따로 하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는 따로 없어요. 열심히 배우고 또 노력해가지고 연륜이 쌓이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의 기술도 늘어지고 좌우전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에요. 서울에서 살던 이종목 원장이 1981년 충주에 내려와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재. 네, 안녕하세요. 잘 왔습니다. 그의 분재 실력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10여 년째 제자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제자만 150여 명. 심지어 분재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만들어진 이 분재가 정말로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면 너무나 애석하고 아깝지 않느냐. 죽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예, 무료 분재 교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적정 온도가 25도에서 35도 사이. 숙지 삽목이라고 그러는 건 이 나무 지금 이 손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손톱을 대시고요. 직접 자르나 45도가 그렇게 살살 고개다 놓고 7, 8회 정도 이렇게 수업하면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참 무료로 이렇게 또 참 전수를 해 주시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배워서 이 하는 게 열심히 배우는 게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분재원을 차린 사람도 있고 이 불모지에서 저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그래도 가리킨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앞설 적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분재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이종목 원장. 교육과 판매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며칠 뒤 이종목 원장을 다시 만난 곳은 충주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예, 여기는 한국철쭉분재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철쭉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전국철쭉분재전시회장입니다. 전국에서 분재 좀 한다는 사람들이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철쭉 분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분재전에는 충주를 포함해 경상남도 순천, 전라도 광주와 대전, 서산, 서울 등 10여 개 지역에서 35명이 참여해 170여 점의 분재가 전시됐습니다. 이종목 원장과 제자들의 작품도 전시됐는데요. 타지의 분재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회원님들이랑 같이 만든 작품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요게 수령이 보편적으로 지금 나타난 게 한 10년 정도 그렇게 소요된 작품으로 아주 우수성이 뛰어난 작품이에요. 충주 지방의 산지에서 나오는 돌을 이용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햇빛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붉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품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뿌리의 활착이라든가 또 돌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든가 또는 위에 꽃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화병을 조성을 했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작품은 40년 동안 키운 분재라고 하니 전시회에서 만난 작품의 수준이 기대 이상입니다. 무료 관람을 온 시민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많이 키웠는데요. 조화가 잘 됐네요.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놓은 걸 하나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좀 마음이 황홀해다랄까 꽃을 보는 순간 너무 참 말 못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 인내와 고민 정성을 들인 만큼 더 빛을 발하는 분재. 현대인에게 분재만큼 좋은 취미생활이 없다고 하네요. 키워가면서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잘하는 거 보면서 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또 많은 고통, 고뇌 이런 것을 분재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기에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철쭉과 40여 년 사랑에 빠져 살고 있는 철쭉왕 이종무 관장의 추천 취미생활 분재. 여러분도 분재와 함께 바쁜 일상에 잠시 향기로운 쉼표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철쭉이 네.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네요. 예쁘죠. 진짜 예. 산모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가꾸고 가꿔서 자신만의 그런 철쭉나무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철쭉하니까 저는 소백산 철쭉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일단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 분재가 어떤 건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왜들 저렇게 분재에 빠지시는 분들이 빠질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오늘 보니까 아, 분재가 저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만의 나무를 내 손으로 그런 나무를 갖고 간다는 거에 맞아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네. 인내심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한 가지 뻗어가는 방향이나 길이까지 다 이제 내 손으로 네. 거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만큼 또 성취감도 대단할 것 같다는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들었어요. 예. 가장 오래된 작품이 40년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오래전부터 열정을 품어 오셨어요. 그 열정 네. 그대로 좋은 작품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인에게 정말 취미생활로 좋은 분재 추천해 주셨는데 꼭 네. 한번 여유가 되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네. 봤습니다. 저도 분재 앞에 가서 네. 숨을 쉬고 싶네요. 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작은 화분에 식물을 심고 가꿔서 대자연의 큰 나무나 풍경을 옮겨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조경, 2번 꽃꽂이, 3번 벌목, 4번 분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그 예쁜 그 철쭉나무 요것을 많이들 구경을 하고 오셨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제는 뭐 꽃이나 취미 이런 거 사실 받았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받았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다른 걸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네. 딱 생각했을 때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있으실 맞아요. 수 있고 특히 이제 첫날 아 오늘 해야 된다 왜 우리 저기 왜 가정에도 보면 투두리스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왜 오늘 해야 될 일 이렇게 리스트로 쫙 적어놓고 뭐하기 네. 뭐하기 이거 다 하고 나면 좀 뿌듯하잖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정답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뭐 네.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 정말 걷기 좋은 길도 많이 조성이 됐는데요. 걷기 프로그램들도 그래서 요즘 많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가면요.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면서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를 있는 분들이 건강관리까지도 덤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고성의 에너지로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길. 다 온천 지금 뭐 산 바다 다 쳐다보고 경치도 좋고 마음도 이렇게 뭐 피로가 다 풀립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길. 가고 싶고 걷고 싶은 경남 고성으로. 아름다운 고성의 해안가를 따라 걷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짝지를 지어보고
그리고 혈당 체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운동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 강사 선생님 따라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둘레길은 아닌 것 같은데.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참석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에너지 로드 체험하러 왔습니다. 에너지 로드요? 고성군 코리아 둘레길은 다섯 개 코스가 있는데 두 개의 대표 코스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지 로드와 자연인 로드가 있는데 오늘은 에너지 로드를 여행하게 될 것인데요. 총 다섯 번의 당뇨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섭취에 대해서 변화를 알아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당뇨 교육이 되는 당뇨 교육 둘레길 코스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만 무려 300만 명. 정기적인 혈당 체크가 바로 당뇨병 예방의 시작이라는데. 혈당이 뭐 건강 관리고 지목대로 사는 게 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엄지. 129. 백상 높은가요? 정상입니다. 네. 아, 괜찮더라. 생각보다 좋은데? 100 이하가 나와요, 정상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아, 저도 좀 당뇨 관리를 받기 때문에. 혈당 체크가 끝나자 무언가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들. 에너지 로드에 주어지는 미션 북이다. 걷기를 하면서 혈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측정한 혈당이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에도 유지가 잘 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에너지 로드의 시작 구간은 해지계 다리. 오, 좋습니다. 호수 같은 절경을 감상하며 해안 둘레길을 따라 걸어보는데. 뜨거. 덥고 출출한 기분을 달래줄 간식 타임. 하나 먹는 그런 모습. 먹으면 제일 좋은데요, 잘 먹으면. 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요. 밥에 토마토. 네, 고성 특산물입니다. 작은 간식이 주는 커다란 힘. 다시 당찬 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고성읍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남산공원이다. 엄마. 아야. 아, 나왔다. 아야, 잠깐 피가 너무. 외마디 비명의 정체는 식전 혈당 체크. 처음에는 133, 지금은 93. 아, 그 조금 내려갔어요. 한 5 정도 내려갔어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 범위 안에서 내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고 있고 또 지나치게 소모가 많을 때에는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정상 범위가 유지를 잘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려온 점심시간. 고성 가리배와 해초에 칼로리 부담 없는 곤약 누들, 건강한 현미밥까지. 오늘은 고성 에너지 로드길을 걷기 때문에 고성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고성 특산물들도 홍보를 하고 몸에 좋은 당뇨식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먹어보는데요. 신선한 음식을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빔밥에 감초, 고추장 넣고 쓱쓱. 아, 풀떼기 먹고. 야외 나와서 삼계탕 먹어야 돼. 그 저번에 이제 칼집삼계탕. 고기 반찬이 간절하다가도 막상 맛을 보고 다니. 생각보다 고기보다 무게 맛이 좋아요. 고생 많이 했구만. 무보다. 칼로리를 딱 맞춰서 1일 기준량의 한 끼 기준에 맞춰서 왔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보기보다 양이 작은 것 같은데 해도 배가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식사 한 시간 후 다시 찾아온 혈당 체크. 혈압이 지금 식사하기 전에는 128이었는데 식사 후 한 시간 후에는 164로 이렇게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에너지 로드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 바로 탄력 밴드를 활용한 근력 운동이다. 3, 4, 5, 6, 7, 8, 9, 10.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유산소 운동을 하다가 근력 운동을 하니까 근력 운동 근력 운동대로 되고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대로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저항운동 중에서도 이 고무줄을 당기면서 하는 저항운동은 처음에는 강도가 약했다가 점점 강도가 세워지기 때문에 남녀노소 또 체력 약한 사람들도 별 무리 없이 저항운동을 할 수 있어서 이 밴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밴드 근력 운동 그리고 명상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에너지로드의 남파랑 운동. 그 남파랑 운동의 남파랑은 남쪽의 쪽빛 바다를 의미합니다. 바닷가에서 하는 운동은 우리 해양 치유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하면은 바다의 미네랄을 많이 마시면서 할 수 있어서 특히 폐건강 이런 데는 아주 좋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마음까지 치유가 되는 듯한 기분. 너무 좋았어요. 바람을 느낄 수 있었고 바람 타고 어디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홀했던 내 몸의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고성 코리아 둘레길 에너지로드. 마지막 코스 대동 누리길로 향하는 길. 어느덧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진의 끝이 보인다. 누구보다 열심히 걸었던 하루 모두 어떠셨어요? 바다 온 전체 산 바다 다 쳐다보고 경치도 좋고 마음도 이렇게 뭐 바다 쳐다보게 피로가 다 풀립니다. 코스의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전혀 피곤하지 않고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음식도 이렇게 칼로리를 측정해서 먹고 하니까 참 좋았고 장기간으로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성 코리아 둘레길과 함께 내 몸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었던 에너지로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에너지로드! 네, 잘 봤습니다. 사실 당뇨라는 게 우리 성인이 누구나 잠재적으로 걸릴 수 맞아요.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성인병 중에 대표적인 건데 건강을 주제로 한 테마 그런 둘레길은 많지만 아주 또 재미있게도 이렇게 당뇨에 특화된 당뇨 맞춤형 걷기길이었어요. 예.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 표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는데 특히 이제 중간중간에 또 소홀했던 건강관리법까지 얻을 수 있었던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작은 화분에 식물을 심고 가꿔서 대자연의 큰 나무나 풍경을 옮겨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조경, 2번 꽃꽂이, 3번 벌목, 4번 분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미로 이런 거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 어떤 것인지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나는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 문자도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 일하는 그 바쁜 일상 보내다 보면 중간중간에 정말 쉼표처럼 잠깐 쉬어가는 그 휴식이 참 달콤하고 소중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브런치와 홍차로 즐기는 일상 속의 작은 여유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고요. 네, 그보다 먼저 실패 박람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실패 박람회. 야, 세상에 박람회가 많다 많다 듣긴 들었는데 실패 박람회 처음 들어봅니다. 네. 네. 이게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당신의 실패를 말해주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2019 실패 박람회가 강원도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실패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실패 박람회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혼자 떨어지게 돼서 이제 공부를 할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독서실 가고 혼자 밥을 먹고 이제 혼자 이제 집에 와야 되는 그 순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마침 그때 그 96년도 IMF가 터졌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좀 약간 좀 내 인생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았었나 그게 가장 좀 생각이 납니다. 2019 실패 박람회가 열렸다. 어떤 일을 실패했다고 해서 기죽어 있거나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경험담을 나누며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들. 에서 혁신은 이루어진다.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은 나의 실패담을 나누며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는 자리.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 2019 실패 박람회인 강원에서 만나보자. 실패 박람회가 열린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실패 박람회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사회가 실패를 다뤄야 하는 이유 여기에서도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했는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처음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네 번 이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때 내가 왜 떨어졌지 처음에 20년 전에 야 그때 이런 걸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거는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 내가 이거 실패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 배울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거는 빨리 잊어버려라. 그 성공, 과거 성공담에 고착화되면 그 사람은 더 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부분의 기간은 실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뭐 두 번 떨어지고 또 마지막 유치가 돼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동도 많이 있었고 또 북한에서는 뭐 매일 저 쏴대가지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서 올림픽이 살아나게 됐죠.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까지 늘 역전을 생각하면서 사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은 실패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역전승 한 번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실패 후 재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실이 운영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분야의 상담 부스를 통해 고민을 상담한다. 실패를 밑거름 삼아 또다시 잡아보는 재도전의 기대. 학생과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중장년층의 이직을 위한 컨설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먼저 처음으로 실책을 하고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 체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상담원이 일자리 안전해지는 분들에게 전략으로 구직기술과 관련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관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도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복지로 앱이나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사회부당 정보를 복지 서비스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저희에 꽉 맞는 서비스를 검색하실 수 있고 모의 계산도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한 벼룩시장이 열렸다. 아깝게 또는 아쉽게 아무도 모르게 실패한 제품들이 모였다는데 수많은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이지만 왜 실패했을까? 여러 이유로 실패한 제품들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거 국악 아닌가요? 우리 농촌이 이제 노령화가 돼가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도 판매에 대한 게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판매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물건이 시들고 상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것을 말려가지고 쪄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면은 오래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전히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중전화 안에서 친구에게 얘기하듯 자신의 실패를 털어놓는다. 곳곳에 마련된 특별 전시.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강원도 소방의 역사와 숨은 영웅들을 사진으로 만나본다. 또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 꿈꾸는 사진관.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좌절과 실패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게 하는 희망과 감동이 있다.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고 부모님도 항상 응원해주고 그런 힘으로 많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상처를 많이 치웠던 것 같습니다. 제 학교 동기들입니다. 양쪽의 친구들은 벌써 4년차 경찰이 된 친구들이고요. 중간에 사복을 입은 저는 보시다시피 경찰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청소년들이랑 같이 캠페인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 안에서 기획, 홍보, 마케팅 모든 걸 다 했어요. 일단 베개 역할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실패하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막막함에 걱정이 되었고요. 지역의 새로운 과거들을 제가 알게 돼요. 수경타워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지역에서 받았다는 모든 혜택들이 다 지역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의미 없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과정들이 그냥 나중에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선보식을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2019년 실패 박람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실패도!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기죽어 있거나 포기하지 말자. 실패 경험담을 나누며 새롭게 도전하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후에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것.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이 더 값지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오랜 속담이 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실패한 후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패가 아닐까. 또다시 도전하고 성공을 이룰 때까지 다시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실패를 딛고 실패를 넘어 진정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값진 실패를 한 모두를 응원한다. 바쁜 일상일수록 한 잔의 여유가 꼭 필요하죠. 잠시나마 일상을 잊게 해주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하루하루 일에만 매몰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일상에 쉼표를 찍어줄 하루가 필요합니다. 영화처럼 특별한 하루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미드 속 주인공이 되어볼까요? 하루쯤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친구와 여유를 만끽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인생샷을 건진다면 그 또한 값진 하루가 되겠죠? 아니 사장님 근데요. 아니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브런치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죠? 네, 감사합니다. 저
종류도 많네요, 지금. 아, 여기서 그럼 제일 잘 나가는 걸로 한번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정말 기다리세요. 브런치 나와라 뚝딱. 눈과 입을 만족시켜줄 브런치.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먹어볼까요?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네요, 지금. 네, 얼른 드셔보세요. 식기도 하네. 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인증샷을 지금 찍어야 돼요. 어, 선생님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누브 프렌치 토스트인데요. 저희 매장에서 직접 구운 브리오슈 토스트를 여기 바닐라 소스를 듬뿍 발라가지고 구웠거든요. 거기에 계란 스플레 오믈렛하고 소세지하고. 고소한 식빵을 달달한 바닐라 소스에 담가 노릇노릇 구워준 후 부드러운 오믈렛, 짭조름한 소시지와 함께 한 접시에 놓으면 누보 프렌치 토스트 완성!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토마토 시림프 오픈 샌드위치인데요. 몸에 좋은 새우하고 토마토, 양파를 같이 볶았고 거기에 바질량까지 듬뿍 입혀가지고 드실 수 있는 오픈형 샌드위치예요. 이거 건강에도 너무 좋겠어요. 네네네. 보동통한 새우 위에 빨간 토마토가 올라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는 더 좋은 브런치가 탄생했습니다. 본격적인 먹방 타임. 먼저 누보 프렌치 토스트부터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가 지금 딱 봐도 너무 촉촉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 담백한 이 에그랑 달걀이랑 뭔가 짭짤한 소시지랑 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빵을 딱 먹었을 때 이 조합이 진짜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번에는 새우와 토마토의 맛있는 만남, 토마토 시림프 오픈 샌드위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이 새우가 보기에만 좋은 것도 아니고, 어머, 맛도 얼마,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해요? 그게 또 바질이랑 이게 좀 어우러져서 건강한데 맛있는 맛.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다이어트 음식이고, 그리고 맛있고, 이쁘고. 이거는 환상의 조합이다, 이거. 이렇게 지금 맛있는 브런치 누가 많이 와서 먹나요? 시간대별로 다른데 평일 오전에는 젊은 엄마들이 오시고요. 저녁에는 젊은 연인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사장님, 잠시만요. 그 저녁에도 브런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브런치라는 개념이 원래는 아점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가볍게 세련되게 먹고 싶은 그런 트렌드를 그 브런치라는 개념으로 점점 바뀌고 있더라고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한 브런치를 즐기는 시간. 눈과 입이 즐거운 브런치 타임이었습니다. 럭셔리한 브런치를 즐겼다면 오후의 나른함을 우아하게 깨워보는 시간. 한 홍차 전문점에 들어섰는데요. 차 한 잔 너무 땡겨가지고 마시러 왔는데 상콤하고 좀 그런 달달한 게 좀 있으면은 제가 홍차를 좀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딱 맞춤 블렌딩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캐모마일을 넣으면요 은은한 사과향이 나거든요. 지금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내서 가지는 티타임은 자칫 부담이나 사치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향긋한 홍차 한 잔이 주는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일상 속 작은 쉼표인 티타임이 더없이 소중해지죠. 색깔도 너무 곱다. 풋풋한 내음이 뭔가 상큼하고 제 사람을 너무 기분 좋게 하는데요? 네, 아마 편안해지실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홍차 한 잔으로 향긋한 여유를 즐겨봅니다. 계속 마시니까 이상하게 소화가 빨리 된 건지 저 지금 좀 출출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맞는 티타임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네, 차는 그냥 마셔도 맛있지만요. 거기에 어울리는 티푸드하고 곁들이면 더 맛이 좋거든요. 출출해지는 오후 시간.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달콤한 티푸드는
중세 유럽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한데요. 애프터눈 티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저 이거 어디 동화 속에서 본 것 같아요. 뭐랄까 좀 감동이 밀려온달까 그런 게 있어요. 애프터눈 티가 홍차의 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게 애프터눈 티 특징이거든요. 먼저 차를 제대로 우려야 되고요. 티푸드가 풍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테이블 세팅이 우아한 게 특징이죠.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애프터눈 티 세트로 오후를 맛있게 깨워봅니다. 오이감 들어가 있어서 그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또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3단으로 구성된 디저트 중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샌드위치를 먼저 맛보고요. 두 번째로 먹어볼 티푸드는 홍차와 찰떡궁합인 스콘입니다. 샌드위치도 먹었으니까 저 이렇게 먹으면 되나요? 아, 아니요. 스콘은요. 보면 여기 예쁜 결이 있죠. 여기를 나이프로요.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버터 바르시고요. 여기다가 잼 바르시고. 어쩜 좋아? 잼에 달달함 탁 먹고 이 홍차를 딱 먹으니까 그 향이랑 이 맛이랑 이게 너무 조화롭게 지금 되어서 저 지금 홍차랑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홍차를 마시게 되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홍차의 매력입니다. 고소한 티푸드와 함께 즐기는 오후의 티타임. 지은 씨도 오늘 하루만큼은 일상 속 쉼표를 찍고 여유를 만끽해봅니다. 차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차가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인 효과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애프터눈티도 바쁜 일상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삶의 하루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화려한 브런치가 주는 맛있는 응원과 향긋한 홍차가 건네는 우아한 위로로 여유 있는 일상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예쁘네요. 특히나 여성분들의 눈을 사로잡을 법한. 맞아요. 뭐 인생 브런치도 좋고요. 향긋한 홍차 한 잔으로 삶에서 정말 작은 쉼표 하나씩은 좀 찍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차 함께하는 애프터눈티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1열부터 3열까지 여유롭게 좀 즐겨보고 싶네요. 네. 잘 봤습니다. 아, 저희는 여유롭게 표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보겠습니다. 표선 선생님. 닭나귀가 마치 뒷발을 차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덩키킥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운동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운동은 엉덩이 부분에서도 위쪽을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하고요. 힙 바로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무릎을 골반 넓이로 유지해줍니다.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 해주시고요. 복부는 긴장해서 허리 커브를 바르게 세워주실 거예요.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올려주시고요. 구부린 상태 유지하면서 천장 위로 앞, 다시 무릎을 내려놓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무릎 위로 올려서 힙을 조여줍니다. 동작 반복해주시고요. 동작하는 동안 엉덩이보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복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주시고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놔주시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양손 손바닥이 바닥 놔주시고요. 어깨 바로 아래 손목, 무릎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서 힙 바로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대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90도로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주실게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장 위로 올려주실 때 엉덩이 힘을 꽉 조여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는 호흡에 더 쭉 끌어올려주시고요. 다시 마시며 내려오고 내쉬면서 위로
힙을 의도적으로 더 조이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배가 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복부의 긴장감 갖고요. 천천히 무릎 바닥으로 내려놓고 힙도 뒤꿈치에 붙여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네, 표쌤과 함께한 1분 홈트였습니다. 네. 저희는 아침에 퀴즈 내드렸던 이제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작은 화분에 식물을 심고 가꿔서 대자연의 큰 나무와 풍경을 옮겨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였는데요. 네, 4번 분재였습니다. 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380님, 2667님, 8522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7380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 해야 될 일, 네. 나무 전지입니다 하시면서 네, 키보다 작게 감나무 분재를 만들었는데 감이 한 접도 넘게 와, 달렸네요 그러니까요. 하시면서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엄청 많이 달려 보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래도 또 분재 전문가가 이렇게 있으시네요. 네, 네. 멋지십니다. 2667님, 오늘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둘째 보러 산부인과 검진 가는 날이에요. 라고. 아이고, 저렇게 지금 글쎄, 네. 얼굴이 저기 누구 닮았나. 네. 50일 후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나 컸을지 궁금하네요 하시면서 탱탱아 쑥쑥 커서 50일 후에 만나자 사랑해라고 보내주셨는데 50일이면 이제 거의 많이 다 왔습니다. 맞아요. 네. 아이고, 귀여운하게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8522님, 이사 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친절하고 깔끔하게 탈 없이 잘해주는 익스프레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신경 쓰입니다. 먼저 주셨습니다. 이사 또 신경 쓰이죠. 아무쪼록 뭐 무탈하게 행복한 집으로 쏙 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침에 커피 한 잔씩들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 정말 커피들 많이 드시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립 커피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는 찾으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커피 찌꺼기 같은 것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커피 찌꺼기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축사에 톱밥 대신 수분 조절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산로 바닥재로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면 목재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뭐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탈취제 용도로 많이들 넣어놓고 계시는데 이 우리나라로 쓸 때는 원두의 98%가 생활 폐기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원으로도 활용 가능. 하고 뭐 신발장, 뭐 냉장고 이런 데 두면은 탈취제로도 활용 가능하니까 네,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마이메션에서는요.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디자인하우스 2부 순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뒤에서는 급성 자면 이제 더위가 되면서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디자인하우스 1편 만나봤던 게 갑자기 생각이 다시 나는데 재밌었어요. 내일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도 여러분 아침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한 월요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